나영 씨가 네. 셀프 프로필을 통해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. 제가 개인기가 없는데 이제 예능을 나오면 항상 개인기를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선배님 두 분께 이제 도움을 받고자. 그리고 이제 나영 씨뿐만 아니라 네. 우리 뭐 주연 씨도 네. 네 적어주신 게 이제 제가 또 미주 선배님께 예능 꿀팁을 전수받고 싶다고. 아이고 어떡해. 근데 저만 받고 네. 싶으세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부산님 같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저는 아니, 미주 선배님만 근데 미주 씨 인정입니다. 예능인 요즘 대세. 이게 전 사실 개인기가 없어요. 진짜? 개인기가 없어요. 전 그냥 막 했어요. 주는 대로. 이게 개인기예요. 못해도 안 똑같아도? 안 똑같아도 그랬더니 누군가는 알아봐 주시더라고요. 뭔가 감동이야. 오빠는 뭐 없으세요? 꿀팁? 예능도 공부를 조금 해야 된다. 얘는 공부를 해야 된다. 옆에 있는 멤버들부터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멤버들의 그 예능 끼를 배워보는 것도 방법이다. 아 네. 맞아요. 자 일단요 유정 씨가 네. 기싸움을 일단 하고 싶다고 써주셨습니다. 아 근데 기싸움이 없는데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면 기싸움이 랄랄님의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그거 있잖아요. 그거를 제가 이제 잘해가지고 멤버들이 유랄이라고 불렀어요. 아, 유랄이요. 어감이. 아 저희가 지어준 건 아니고요. 아니, 저희가 지어준 건 아니고요. 지어줬어요. 유정이가 혼자 생각한 것 같아. 우리 그래도 네. 개인기를 좀 네. 따라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나영 씨 아까 네. 또 욕심 있다고 주연 씨랑 그러니까요. 하셨으니까 계속 기싸움에 자 우리 유랄을 이겨라. 음악 나랄 어쩌다가 너무 내모노랬다. 저 마음에 안 들죠. 언니, 저 마음에 안 들죠. 야 우리 유랄 심이 잘 걸고 다닌다. 그래. 여기까지 왔어요. 와, 나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여운 게 유라리 되게 기싸움 막 하면서 웃잖아. 근데 멘트. 뭐야, 헤이즈야. 진짜 하는 줄 알았어. 이제 시작이에요.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. 그래요.